자, 그러면 뉴스 상으로 네. 네, 바로 그렇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나스닥이 빠졌다가 아까 뭐 저는 이제 개별 종목을 잘 보지는 않는데 테슬라도 7%대 하락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한꺼번에 있는 거죠. 하나 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뭐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들은 다 철수해라. 아, 네. 그리고 이 직원들 중에서도 필수 인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와도 좋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철수하고 또 러시아에 여행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최대 한 5천 명 정도 미군이 파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러시아하고 진짜 한번 붙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다가 계속 금리 인상이 뭐 7회 그러니까 올해만 7회 정도 될 거다. 또 빅스텝으로 뭐 3월에 뭐 네. 50bp 올린다. 뭐 1월에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긴데. 그래서 네.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말잔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계속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 진짜 왜냐면 이제 어제 나스닥을 비롯한 선물들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네. 유럽이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개장 초부터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아 정말 쭉쭉쭉쭉 빠지는데 이런 정도의 낙폭은 정말 2020년 3월 이후에 거의 못 본 것 같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이런 낙폭이죠. 네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큰일이나 큰일이 벌어지나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 잠을 많이 설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 후반에 이렇게 급속도로 그 바이더딥이라고 하죠. 저가 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그 플러스까지야 날까? 딱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 몇 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분명히 미국 시장은 뭐 우리나라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 아니라 네. 기관 투자가들끼리 사고 파는 장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 분석하면서 기관 얼마 팔고요, 외국인 얼마 팔고요, 개인 얼마 팔고 이거 안 하잖아요. 네. 물론 증권회사가 공개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긴 한데 사실 큰 손이라는 건 다 기관 투자가라든지 뭐 증권회사 이런 데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들도 그 뭐 진짜 특정한 학교를 얘기해서 이제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진짜 엄청난 대학을 나오고 거기다가 뭐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바이더딥 한 사람도 있고 공포에 셀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 블룸버그 그러니까 스톰백 이런 표현을 썼더만 그러니까 폭풍 그 반발 매수. 아, 스톰백. 스톰백.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건 참 이게 아무리 단련된 투자자 뭐 그죠? 근데 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면 야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이제 쫄리면 뭐 하든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또 안 팔거나 그 바닥에 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또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파월이 얘기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FOMC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오전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고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고 파월이 어떤 기자회견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제가 어제 시장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뭐 나스닥이 거의 5% 빠지는 시장에는 세게 울어버린 거예요. 나 진짜 씨. 진짜 파월 진짜 이따구로 하면 같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시장이 뭐가 움직이냐면은 금리가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네. 2년물 금리가 빠져버려요. 2년물 금리가 1% 넘어가던 게 9% 0.9% 초반까지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이제 레이트로 나오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3월에 금리를 올리는 확률 그리고 내년에 3번 이상 올리는 확률이 뭐 이렇게 10%포인트씩 낮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률이 70이었다, 70%였다 그러면 60%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장이 이렇게까지 절규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진짜
정프로가 맨날 그 하듯이 징징거림을 넘어선 절규를 해버리는 거지. 마이너스 5%. 네. 같이 죽는다 우리. 시장이 이제 연준에다 대놓고 정말 강한 메시지를 이제 보낸 건데 그거를 이제 국채 금리가 반영을 하는 거죠. 국채 금리가 반영이 되니까 아, 이 정도면 연준도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들로 이제 바이더 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반에 제가 2020년 3월이 회고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2020년 3월하고 지금을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 3월은 전대미문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을 겪는 거잖아요. 아니 100살 넘은 사람들도 스페인 독감을 기억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인류가 재앙급의 어떤 전염병에 봉착한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락다운,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재작년 3월의 낙폭은 맥센스하다 이거죠. 그리고 네. 정신 차려보니까 아, 그렇다고 인류가 뭐 이 코로나19에 절멸하겠냐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2022년 1월은 뭐냐?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116만 명이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그 후에 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네. 어제도 제가 뉴스에 말씀드렸지만 파우치 소장이 뭐라 하냐면 2월 중순경 되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라이트 디렉션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116만 명이 만약에 2020년 3월에 나왔으면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정도 안 나왔잖아요. 몇만 명? 네, 네. 뭐 10만 명? 이 네. 정도. 근데 지금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사망률이라든지 중증 환자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2020년 3월을 우리가 대비해서 거기를 연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잘 표현하듯이 주식 자체가 무거워져 있다. 그죠? 많이 올랐죠. 네. 네. 주식 자체가 무거운 녀석들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 간혹 예를 듭니다만은 준비료가 지금 80%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주식 자체 무게 때문에 빠진 거지. 예를 들면 준비료가 앞으로 쓸모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자체 밸류에이션. 그러면 예를 들면 나스닥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많이 빠졌던 것도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주식 그 자체의 무게가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감안해서 너무 무거우니까 빌미를 주고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난 진짜 가벼운데 하는 주식들도 많이 있죠. 당연하죠. 네. 난 진짜 쟤네들 때문에 내가 같이 빠져야 될 일 없거든. 그럼 막 울면서 그런 얘기하는 주식들도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장 전체의 북락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은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투자 자금은 상당히 큰 자금이요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벤치마크 수익률이 빠지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기다가 또 ETF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 그런 이제 ETF 매도가 나오면 거기 안에 있는 주식들도 약해지는 근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소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나는 전혀 무겁지 않은데요. 한 것들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는지는 지켜봐야 되고 또 오늘 반등을 했다고 해서 이 변동성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2020년의 그 3월 같은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또 공포가 커진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미국 연준이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구조적으로 오래갈 인플레이션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될 건데 제 생각에는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3종 세트 아닙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QT 이건데 네. QT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장은 소란스러울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거 이 얘기가 나오면 장은 더 훨씬 더 어려워질 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가 좋아지는가 네. 그게 요즘에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는 기업 실적의 총합을 경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웬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바이더딥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경기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국면에서 연준이 스탠스를 그렇게 완화적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이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그 기업들의 실적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성장률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실적들이 이제 계속 주요 기업들 발표가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질 텐데 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아, 예금 적금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머니 무브가 사실 머니 무브라 그러면 이제 안전 자산 예금 뭐 적금 이런 데서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쪽으로 올라가는 옮겨 타는 걸 이제 머니 무브라 그러는데 네. 일종의 영 머니 무브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5대 시중 은행에 이달 들어서 보름도 안 돼서 정기 예금이 3조 6,200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기 예금이라는 건 이자를 받고 내가 내 돈을 묶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돈이 간다는데 그 금리가 의미 있게 올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14일이었죠. 1%였던 걸 1.25%로 올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KB은행 같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이달 들어 20일부터 국민 슈퍼 정기예금, 정기예금과 시장성 예금 17종 그리고 두근두근 예금 여행 적금 등 적립식 예금 20종의 금리를 최고 0.4% 포인트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1% 주던 거를 1.4%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금리가 나오는 게 KB 반려 행복 적금입니다. 이거는 예금 아니 한 방에 넣는 게 아니고 네. 적금인데 3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금리가 3.35%로 변경이 됐고 통상 예금보다는 적금 금리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KB 더블 모아 예금은 1년 기준으로 연 2.05%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한 1년 전 같으면 이게 대충 우리가 금리가 3번 올랐으니까 0.75%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네. 그것만 빼더라도 2.05에서 0.75를 빼면은 기준금리만큼만 반영을 하더라도 1.2 1.3 정도였다라는 거죠. 네. 1년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뭐 1년 해서 거기다 또 이자 소득세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NH증권도 올리고 신한, 하나, 우리도 다 0.4, 0.3씩 올리니까. 근데 이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 돈은 1년에 2% 이자를 준다. 우리 정프로는 어떻겠어요? 저는 뭐 아무 의미 없죠. 네? 그런 건 저에게 어떤 눈가에 미동조차 네. 주지 않을 만큼 전혀 평생을 해본 적이 없지.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 네. 기관 투자가 이 큰 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산을 배분할 때 굉장히 고려점이 돼요. 내가 2천만 원 주식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뉴스는 크게 안 와닿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수백억 대 자산가예요. 네. 그래서 주식의 20% 뭐 이런 안전자산 채권 예금의 50% 부동산에 뭐 30% 이렇게 배분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분비를 조율할 때
이건 굉장히 참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얘는 펀드 매니저의 헤드인 자산운용 본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부장들끼리 야 주식운용팀장, 채권운용팀장, 어? 뭐 실물 대체운용팀장 들어와봐. 이제 회의할 거 아니에요. 야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자산 배분 좀 이렇게 조금 바꿔보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워낙 큰 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금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 수급 상의 악재로 반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 금리대에서 돈을 묶을 필요가 있을까? 없죠. 예. 뭐 그런 생각은 저 스스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2%대, 3%대면 아니 내가 굳이 뭐 주식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늘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늘었냐? 보름 만에 3조 6천억 늘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은행들이 이런 걸 캠페인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부동자금으로 예를 들면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CMA라든지 이런 거 묶어놨던 분들은 그게 이제 중간 단계거든. 네. 예금 정기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으면 중간 단계에 MMDA, 뭐 MMF, CMA, RP 이런 이제 요구불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자 좀 주는 상품인데 요게 엄청 늘었는데 여기서 눈치를 보다가 요즘 장이 또 폭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아. 네, 일로 가는 순간 철커덕 묶이는 거고 묶이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주식 시장하고는 당분간 연이 없어지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식 시장의 수급에는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또 찬성. 긍정적인 왜 그런 찬성에서 찬성. 네, 이건 이제 전에 LG화학이나 LG화학은 이제 반대했죠. 그래서 다르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이제 어디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할 때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국민연금이 뭘 하냐면 수탁위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도 이제 저 의견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그걸 이제 줄여서 수탁이라고 하는데 이 의결권 행사를 찬성하자. 네. 그리고 9명의 수탁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명은 스틸 반대를 했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한국 ESG 연구소, ISS, 글래스 루이스, 한국 지배 기업 지배 구조 연구원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하는 곳들도 모두 찬성을 하는 의견을 국민연금에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아마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다른 건 뭐 그 LG화학이나 똑같은데 정관에다가 네. 우리 저 자회 분할한 자회사 물적 분할한 자회사 상장 안 합니다라고 정관에 갖다 받겠다라는 거죠. 네네네. 상장을 해보면 이제 뭐 LG화학 같은 유에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최대 주주가 없는 예를 들면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 주주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 국민연금이 대주주고 이렇게 네. 돼 있기 때문에 사익 편취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완벽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정관이라는 건 이제 주총을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이 포스코의 이 정관에 이 상장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또 판단할 몫인데 어쨌든 정관을 받고 또 우리 사주 속각이라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총회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는 시티은행입니다.
7.3%를 갖고 있고 우리 사주조합이 1.41% 이렇게 갖고 있고 외국인이 무려 57%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은 반대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네, 외국인들은. 네, 그리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포스코안이 추청 통과를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출석주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냐면 왜냐하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워낙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초록이 동색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조금 더 확실한 주주를 위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물적 분할로 인한 중복 상장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는 무슨 조치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 프로님 네. 자산이 5조 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요. 왜? 왜? 모르겠어요. 5조 맞냐고. 5조면은요 제가 한 4조 9천억 정도 여러분 다 나눠드릴게요. 제가 5조 있으면 여러분 4조 9천억 우리 채팅창에 지금 5만 6천 분 계시잖아. 그럼 천억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억은 내가 5조 있으면 천억 정도 내가 가져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5조 다 드려? 깜짝 놀라. 다 드리세요. 뭐 할 겁니까? 천억으로 뭐 할 거예요? 천억에서 뭐 정프로도 좀 집도 하나 사주고. 네. 0.0005조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 그다 5조를 5만 6천 분을 나눠주면 얼마씩 나눠주는 거냐? 5만 분이면 한 1억씩 나눠드리는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 5조 좀 멀게 해주세요. 제가 4조 9천억 쫙 n분의 1씩 다 나눠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